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커스뷰 진행을 맡은 신입사원 유수인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이 모든 것의 소중함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커스뷰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대전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K-워터 직원 멘토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K-워터 희망 멘토링 비전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비전 캠프 기간 동안 공부의 신 강성태, 개그우먼 박지선의 전문가 특강을 비롯하여 시와 조력관리단의 방문, 단합의 시간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멘티와 멘토가 함께 서로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정이 가득하고 멋진 희망 멘토링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국가물정보컨트롤타워인 국가가뭄정보분석 통합물관리센터의 착공식이 지난 8월 4일 K-워터 본사 소운동장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착공식 행사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등 16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인 이 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K-워터는 물정보 관련 부서의 연계를 통한 국가 물정보 허브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10월, 작년에 개최되었던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2016년 대한민국 국제물주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역량 결집과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난 8일 서울에서 성공 개최 다짐 대회가 열렸는데요. K-워터 수자원 사업본부장도 이날 국토부 차관, 환경부 국장, 대구시장 등과 함께 주빈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물포럼에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물 이슈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관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에 K-워터가 공기업 중 최초로 동참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가정에는 행복을, 기업에는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현재까지 약 100여 개의 기업이 동참하고 있는 이번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8일 태국 농업협동부 장관과 주한 태국 대사가 K-워터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K-워터 이학수 부사장과 짧게 면담을 마친 후 본사에 있는 물관리센터에 방문하여 K-워터의 통합물관리 기술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유역 통합관리 운영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찰하였습니다. 무더위의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는 리우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열띤 응원을 하느라 간혹 새벽잠을 설치기도 하시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는 올림픽의 열기처럼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포커스뷰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